안녕하세요. 프리버드 통 기어입니다. 네. 저 아까 저번 시간에 네. 핑크색 남사스럽다고 했는데 하자마자 그냥 바로 뿅하고 또 뿅하고 핑크색이 나왔죠. 나타났네요. 네. 저런. 이번에 소개시켜드릴 제품은 이제 좀 이름이 있는 회사죠. 이제 그렇죠. 오렌지 우드라는 회사에서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입니다. T120C라는 모델입니다. 어휴 화사해라. 네. 이거는 지금 색깔이 두 가지가 나왔어요. 이번에 아, 핑크색하고 스카이 블루. 아 블루? 예, 스카이 블루. 그러니까 하늘색이죠. 그거하고. 그렇죠. 그렇죠. 핑크색 나왔는데요. 무광으로 했는데 이쁘게 잘랐네요. 굉장히 화사해요. 예. 네. 두 어두운 남녀들이 치기에는 너무 화사한데요. 기타밖에 안 보이죠? 그러니까. 그렇죠. 네. 우선 소리만 한번 들어보고 나서야 말씀드릴게요. 네. 잘 나오네요. 네. 뭐 발달해도 아무래도 이제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콜트 계열 회사에서 나왔기 때문에 아무래도 중저. 좀 잡아주는 중음대가 좀 네. 매력적인 기타이고요. 아무래도 바디가 드레드넛 바디가 아니고 그랜트 콘서트 바디가 거기다가 커트웨이가 되어 있기 때문에 네. 드레드넛보다는 아무래도 좀 밝게 나오죠. 그렇죠. 그러니까 이게 이제 그랜드 콘서트 바디는 약간 D 바디면 약간 밝아진다. 그러니까 아~ 약간 밝다고 말씀드릴까요? 아, 그래서 그렇구나. 예. 보통 이제 오렌지 우드 같은 경우는 일반적인 기타는 D 바디 같은 경우 조금 더 중음대가 그 느낌으로 예, 갑니다. 예. 스켈러 브레이스 S 브레이스에다가 스켈러 브레이스를 했기 때문에 그렇게 나오는데 요 기타 같은 경우도 이제 T120이란 모델 자체가 있는데 거기다 C 커트웨이가 돼 있고 이번에 좀 새로 나온 모델인데요. 채색을 해가지고 핑크색 PKS 컬러랑 이제 스카이 블루가 나오는데요. 요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이제 그랜드 콘서트 좀 작은 바디이기 때문에 그렇죠. 여성들을 위주로 노리고 나온 기타, 예. 일명 컨셉 기타라고 할 수 있겠죠. 그 네. 콜트에서 나온 제이드 2? 네, 예, 제이드 2. 예,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하는 모델 있잖아요. 예. 그것과 굉장히 흡사한 느낌을 갖고 예, 있어요. 그 제이드 2 같은 경우는 약간 포크 바디에다 커트웨이가 돼 있는 모델인데요. 그거랑은 약간 틀린 것은 제이드 2 같은 경우는 전판이 스프루스 통파에다 백사이드가 메이플로 돼 있습니다. 예.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요, 지금 앞에 스프루스로 돼 있고요. 옆판하고 뒷판 같은 경우는 샤펠이라고 그래가지고요. 그 마호가니의 대체목입니다. 마호가니는 중음대가 굉장히 매력적인 기타거든요. 매력적인 예. 나무 소재인데. 근데 그거보다 약간 고음이 더 나오는 그래도 이제 중음대를 많이 나오는 거지만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중음대에서 약간 고음이 나오는 그런 네. 느낌이라고 할 수 있겠어요. 지금 약간의 목재 차이가 있군요. 그렇죠. 채색이 되어 있으니까 지금 색상으로 봤을 때는 전혀 모르시죠. 그런데 요 같은 경우는 앞판이 스프루스 스티카 스프루스에다가 백사이드는 샤펠리라는 나무로 되어 있고요. 넥은 마호가니로 되어 있습니다. 보시면은 헤드머신 이게 뒤에 한번 보여주세요. 이렇게 보시면 니켈 도금에다가 얘 또 블랙러브로 돼가지고 굉장히 좀 고급스럽게 해놨잖아요. 이쁘게 잘 돼있죠. 예. 커트웨이 같은 경우도 이제 앞에서 보시면은 커트웨이도 돼있기 때문에 이제 잘 돼있고요. 이런 로제 같은 경우도 너무 과하지 않게 백자계로 해가지고 짧게 한 3mm 정도로 해가지고 돌렸기 때문에 이쁘고요. 네, 바인딩도 이쁘네요. 네, 바인딩 자체는 이제 화이트, 이제 우리가 보면 아이보리 바인딩이라고 보통 많이 합니다. 그거 돼있고요. 넥 바인딩도 아이보리로 돼있습니다. 상현주, 하현주 같은 경우 뭐 PPS라고 돼있는데 PPS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은 우리가 얘기하면 터스크 소재예요. 아, 터스크. 예, 인공 상아라고 하는 소재의 한 종류인데요. 네. 우리가 뭐 이제 보통 뼈 그러면은 뼈 하나로 끝내지 뭐 물소 뼈, 무슨 뼈 그렇게 안 그러잖아요. 그냥 대표적으로 얘기하면 터스크 소재라고 대명사로 보시면 될 것 같아요. PPS라는 소재입니다. 그래파이트 소재죠. 네. 그리고 지금 넥 같은 경우 이게 지금 브릿지 같은 경우나 뭐 이제 지판. 브릿지 플레이트 지판 같은 경우는 로즈를 사용했습니다. 그리고 뭐 이렇게 보시면은 깔끔하게 좀 약간 큰 도트긴 하지만 한 5mm 정도 되는 도트를 해가지고요. 푸셔 마크 사용했고요. 그 시작하는 여성분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게 딱 네. 느껴지네요. 지금 확실히. 전체적인 컬러 자체가요. 요거 같은 경우 핑크입니다. 핑크인데 PKS 뭐겠습니까? 핑크 세틴. 예. 그러니까 세틴 무광이라는 얘기죠. 이 재질 자체가 굉장히 네.
사각사각한 게 느낌이 좋아요. 느낌 좋죠. 네. 예. 그 어떻게 보면은 헤드 있는 쪽에도 저 오렌지 우드하고 나서 은색 이렇게 딱 해놓으니까 이쁜 것 같아요. 아 그네요. 예. 굉장히 무슨 전자레인지? 가전제품인데 네. 약간 되긴 하는데 굉장히 근데 좀 전 이쁜 것 같아요. 예. 은색으로 한 걸 잘 처리한 것 같아요. 아, 오렌지 우드가 굉장히 브랜드 이미지 자체도 굉장히 상큼한 느낌이 들기 때문에. 네, 오렌지 우드는 사실 뭐 저 개인적으로는 그 브로마이드라고 하죠. 이제 우리가 브로셔 뭐 얘기하는 거 카탈로그라고 하죠. 거기 보면은 이쁜 아가씨가 나와서. 아 그래요? 참 좋더라고요. 좋은 회사네요. 네, 캘리포니아 오렌지 우드 그 뭐 오렌지 카운티에 여기 사장님이 뭐 사신다는 그런 아. 박 사장님이 사신다는 것 때문에 오렌지 우드라고 했다는 소문이 있는데 네 왜 그런지 캘리포니아 느낌이 나는 그런 일단 느낌의 카탈로그부터 찾아봐야겠네요. 네. 아직 안 봤어요? 예. 그 카탈로그 멋있는 회사가 몇 군데가 있어요. 네. 네. 네 아까는 스트럼 소리 들어보셨잖아요. 이번에는 핑거링 소리 한번 들어보시겠습니다. 네. 여자들 쓰는 기타라고 그래가지고 아, 여자들이 이런 거 좀 퍼커시브 같은 거 보사노바 좋아하거든요. 일부러 치신 것 같아요. 아 그럼요. 예. 좀 좋아할 해주시라고. 그렇죠. 근데 이 기타 같은 경우는 이제 스카이블루 같은 경우 남성분들 쓰셔도 괜찮을 것 같은데 이렇게 좀 핑크색을 남성분들이 쓰면 이쁘긴 하지만 어떻게 컨셉으로 쓰면 한 번 쓰긴 괜찮겠지만은 그렇죠. 계속 쓰기 부담스러워요. 본 사람도 그렇고. 네, 근데 뭐 여성분들한테 이제 선물하시는 남성분들한테는 굉장히 좋은 아이템이라고 보시면 아, 되겠습니다. 완전 이쁨 받을 것 같아요. 그렇죠. 바로 이거죠. 헐. 예. 요 기타 같은 경우 지금 여성분들한테 굉장히 좋은 그랜드 콘서트에다가요 좀 샤프하게 보일 수 있는 커터웨이가 돼 있고요. 또 핑크색 같은 경우에다가 세튼 그러니까 무광으로 돼 있는데 굉장히 고급스럽게 잘 돼 있습니다. 그리고 오렌지 우드라는 회사 자체가 굉장히 브랜드가 있는 제품이기 때문에 믿고 쓰셔도 될 만한 제품 같습니다. 그렇죠. 네, 지금까지 이번에 새로 나온 제품입니다. 오렌지 우드 T120C 모델이었습니다.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